사람 없구나. 예? 유심히 해도 그렇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로 신뢰성을 얻으려면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방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죠. 예외가 정말 없다. 예외가 없어야죠. 예외가 없어야지. 그게 형평성 문제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중용하는 특수통 검사가 있습니다. 한동훈 반부패 강력 부장입니다.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존재일까? 윤석열이랑 한동훈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서 검사장하고 3차장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대검 가서 총장이랑 반부패부장으로도 같이 있기도 했고 결국엔 자기 의중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한동훈인 거죠. 지난 2월 13일 윤석열 총장이 부산 고등검찰청을 방문하던 날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있던 한동훈 검사를 찾아온 기자가 있었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 그는 한동훈 검사가 중앙지검 3차장으로 특수수사를 지휘하던 때 무려 34회나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기자상도 받았습니다. 그날 둘 사이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저희가 요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제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가겠고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할 만한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갑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갑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교도소에 편지를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 번 걸리면 되지.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이것 좀 합쳐서 팔순이다. 제기치입니다. 가족부터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어.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에게 말한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채널A 이동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소유하셨던 양주 부동산에도 수사 인력이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대표님이 과도한 책임을 모두 떠안아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유시민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강연과 행사 참석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이후 주식 매입에 관여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철 전 대표는 VIK라는 투자 회사를 운영했고 2015년까지 신라젠의 대주주로 있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이 전 대표의 요청으로 특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걸 빌미 삼았습니다. 수사는 과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 친지, 측근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분들이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편지에 누구보다 놀란 건 이 전 대표의 아내입니다. 가족들까지 뭐 탈탈 털어서 뭐 조사를 하겠다 뭐 우리 애들까지 조사한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더라고요. 뭐 저는 당연한 거고 X가 몸이 아프니 자기는 너무 많이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암 수술을 한 거에 대해서도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암 수술을 받은 아내가 이 일로 충격을 받진 않을까. 딸에게 보낸 이 전 대표의 편지에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입니다. 진짜 제가 죽은다면 남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내는 행여 남편이 또 다른 사건에 휘말리진 않을지 두렵습니다. 이 전 대표는 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 지 씨를 통해 이 기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자 중에 제가 그래도 검찰하고 제일 신뢰관계 한 분도 있고 지금 유세별 라인에 기사 보시면 많이 썼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검사장, 고검장급 높은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거는 좀 급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기자는 목표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을 보면 3월 11일은 이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보이스톡 통화를 한 후 후배 기자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수사팀에다가 얘기해 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나왔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 막 이러는 거야.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굉장히 적극적이야. 솔직히 기사는 안 써도 그만이거든요 했더니 아니야, 이건 태블릿 PC 같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연락을 해보래. 일단 검찰 팔아야지. 윤의 최측근인 건 팔아도 되지. 이후 이 기자는 대리인 지 씨에게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검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까지 들려줍니다. 이어폰을 듣고 한 10초, 20초 정도 들어요. 근데 맞아요, 한동훈이. 약간 낮은. 그러니까 가늘고 낮은 약간. 가늘고 낮은? 네, 굵고 낮은이 아니고. 또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확인하셨죠 모르면서. 제일 측근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윤석열 한칸 띄고 측근 쳐보세요. 인터넷에 윤석열 측근이라고 나온 사진.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키자 맞다는 확인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당시 총선이 임박했던 시기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꿔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철 대표가 유시민 씨한테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봐왔던 조국 장관의 수사처럼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에 발표되고 유시민 장관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그 총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자의 편지에도 4.15 총선 얘기가 나옵니다.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높기에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셨으면 합니다. 수사는 생물이며 검찰 역시 이런 정국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태블릿 PC 아시죠? 네, 얘기 들어봤어요. 태블릿 PC 때 태블릿 PC를 들고 이제 JTBC 같은 경우에 그걸 들고 네, 이런 내용이 있다. 검찰과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철 대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협조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 자리를 깔아줄 수 있어요. 대문이랑 그런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과반 된 걸로 후진하고 있었던 모양이던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안을 다시 내서 집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작년이 올해 1월까지는 뭐 탄핵까지도 염두에 뒀던 거니까. 대통령 탄핵이요. 딱 그린 거잖아. 이게 조국할 때 정유라를 했던 것 때문에 조민 이렇게 해가지고 공소권을 건드리고 그 이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맞춰서 울산 선거 시장에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사실 확인을 위해 한동훈 검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에 공문을 보내 한동훈 검사의 입장을 물었지만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법무연수원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한동훈 검사님 뵈러 왔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 만나신대요. 본인이 안 만나신대요. 아, 그 한동훈 검사님 의사가 확인이 됐나요? 네. 관련 사실이 처음 보도되기 전 한동훈 검사는 MBC에 이동재 기자와 신라젠 관련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한동훈 검사와의 통화 녹음과 녹취록을 모두 지운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로 신뢰성을 얻으려면은 조국 일가에 대해서 수사했다는 방식으로 해주면 우리가 다 신뢰할 수 있죠. 예외가 정말 없다. 예외가 없어야죠. 예외가 없어야죠. 그게 형평성 문제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이 보여줬던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